오늘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나오십시오. 네, 연일 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심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또 호흡기 질환자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희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고요. 특히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원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밤부터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여수 8도, 강릉과 부산 11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나 내리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